아, 동작이 척척. 잠깐만. 보는 이들은 놀라운 반, 부러운 반. 시종일관 즐거워 보이는 표정하며 연세가 좀 마무리 동작까지 혼연 네. 일체. 환호와 박수가 절로 나온다. 여기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운동 겸 춤추는 거죠. 운동? 운동 겸 춤. 여기는 정해진 시간이 되면은 음악과 춤추를 틀어줍니다. 하루 한 시간씩. 시간만 맞추는 게 아니다. 오. 복장은 물론 헤어스타일까지 딱 맞춰서 온다는 환상의 커플. 우와. 머리 길이도 똑같아요. 두 분 올해 연세가 어떻게 되시는 거예요? 69. 나는 네? 7. 하, 나이 드셨는데 완전 몸매 쫙쫙 의상은 높잖아요. 그게 최고고 첫 번째는. 우와. 여보 강냉이 오빠 우리도 저리 살자. 강냉이 오빠. 어? 100년도 못 살았어. 10년만이라도 저러고 살자. 내일 모레면 70이라고 하면은 70요? 오, 세상에. 정말 젊으신데요? 두 분 다요? 100이면 100. 아. 나이를 우와, 의심할 우와. 만큼 완벽한 바디 라인. 무엇보다 궁금해지는 할머니의 허리 사이즈. 아니, 24? 23cm? 늘씬한 몸매는 할아버지도 마찬가지. 아. 우와 놀랍다 놀라워. 말도 안 돼. 우리가 사실은 모델이거든요. 에? 에? 모델. 진짜 모델이 많으세요? 마늘 커브요? 네. 한번 보여줄까? 네. 반듯한 워킹과 와, 자세 카리스마 넘치는 포즈. 어머. 모델계의 백발바람 이수원 대하나 부부. 다음 날 대구의 한 모델 학원. 모델이 되기 위해 맹연습을 하는 학생들. 그 대부분은 10대다. 그렇죠. 그런데 그들 사이로 당당하게 걸어나오는 60대. 우와. 이야, 이렇게 보니까 진짜 모델 같네요. 네, 두 분. 진짜. 오. 와, 진짜 멋있다. 체격이 엄청 멋있어요. 예뻐요. 체격 같아요. 포즈도 그다음에 자세도 너무 정확하게 하셔서 네. 너무 멋있으세요. 6년차 모델들도 이렇게 완벽하게 하진 않거든요. 이제 모델 입문 6개월 차지만 2년차 모델과 비교해봐도 전혀 손색이 없다는데. 나이가 있으신데도 불구하고 전혀 차이가 안 나듯이 골반을 잘 사용하셔서 포즈를 하시고 표정 보세요. 사실 모델보다 더 자연스럽게 포즈를 하고 계세요. 표정도 당당하시고요. 50년 나이 차도 극복. 이렇게 스마일 하시고 센스 있어 보이고 멋있었어요. 저희도 이거 힐 신고 이렇게 계속 돌면 진짜 힘든데 네. 대단하신 것 같아요. 캐주얼을 입을 땐 가볍고 편안하게. 야. 정장에는 또 그에 맞는 품격을 살려서. 부부가 함께하니 스타일도 두 배로 산다. 적지 않은 나이, 쉽지 않은 훈련에도 절대 흐트러짐 없는 자세. 힘들지 않으세요? 이렇게 하시는 게? 힘들어요. 예, 힘이 드는데 그래도 뭐 이 사람하고 둘이서 한다는 자체가 좋고 즐겁고 자신 있게 하는 거지. 고생스러워도 내가 봤을 때도 뭐 조금 잘한다고 생각해요. 내가 하루 24시간 한시도 떨어질 틈이 없다는 부부. 그런데 아니 여기는? 아니, 아버님 잠깐만요. 여기는 왜 들어오세요? 어, 우리 집이니까 들어오지. 아, 오늘 호텔이잖아요. 우리가 숙박을 해. 아, 우리 저기도 사진 한번 봐봐요. 네? 저기도 사진 우리 있잖아. 우리 있잖아. 저기 사진. 손님이 아니라 주인장이란 말씀. 오. 17년째 이곳에서 식당과 숙박업소를 운영해왔다는 부부. 어째 영 모델이 일과하는 거리가 멀다 싶은데 그때 갑자기 쟁반을 머리에 이는 할머니. 어우 저러고 걷기 힘든데요 저러고. 워킹 연습하네요. 아슬아슬 걷기 시작하더니 아슬아슬한데. 모델 본능 발동. 이야. 금세 균형 잡고 식당 한 바퀴. 안 떨어지네요? 안 떨어지지. 나 그거야 균형에 이미 잡혀 있는데.
떨어지면 안 되지. 그럼 그릇 다 깨지게. 이에 뒤질세라 할아버지도 그간 갈고 닦아온 실력을 선보이는데. 저 생각보다 힘들어요.